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실기편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내용 보기 전에요. 프로그램과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앞부분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커스 금융 사이트로 들어오십니다. 주소는 fn.pass.com입니다. 해커스 금융 들어오셔서 회계 세무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왼쪽에 여러 가지 배너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무료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자료실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K랩 수업용 프로그램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최근의 버전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대화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실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요. 이렇게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겠느냐라는 이런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이요. 한국 세무사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화창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권 계약 조항에 동의합니다라는 부분에 클릭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프로그램이요.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까지 되어 버립니다. 됐죠? 설치 위치가 딱 지정되어 있거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설치 작업이 된다 이겁니다.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 완료되었다라는 이러한 안내가 나타납니다. 완료 버튼 누르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가 끝난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설치가 되고 나면요. 여러분, 바탕 화면에 이러한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잘 설치되었구나. 됐죠? 요거 더블 클릭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다만, 현재는 프로그램만 설치되었을 뿐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뭔가 공부하려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해야 될 거다. 그죠? 이제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해 봅시다. 어디서 다운로드 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해커스 금융 회계 세무 아래에 있는 무료 자료실 여기서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2017 해커스 전산 세무 2급 백데이터라고 적혀 있다 그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릭해라라고 안내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열기 버튼 누릅니다. 열기 버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백데이터가 지정된 위치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화면에 나타났을 때 압축 해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위치에 자라락 저장이 되어 버린다. 저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C 드라이브에 있는 K랩 DB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요 폴더 아래에 K랩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에 데이터들이 쭉 저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보면요.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폴더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여기 있는 폴더 하나가 회사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0101 회사의 데이터들은 요 폴더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습니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고 작업했다 그죠? 이제 프로그램 실행만 하면 되는데 딱 하나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실행합니다.
더블 클릭 눌러볼게요. 이렇게 급수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급수를 전산 세무 이급을 선택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대화창처럼 보이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백데이터들로 우리가 다운받은 회사들이 전부 검색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데이터 분명히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지? 하나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지만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들을 아직 불러오지 못하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나서 최초로 프로그램 열 때는 딱 한번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답니다. 아래에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르십니다. 회사 등록 버튼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그중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대금이다. 여기서 위에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보입니까? 요거만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사 코드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화면창이 나오고 여기서 예 버튼 누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들을 쫙 불러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번 실행할 때마다 요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나서 최초로 프로그램 열 때, 그때만 딱 한번 요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백데이터 불러오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이제 요 화면은 일단 닫고 다시 처음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화창처럼 생긴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가지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프로그램 작업하면 되겠다. 그리고요. 자, A라는 회사 작업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또 B 회사 가지고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시작해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요 상태에서 바로 회사를 싹싹 바꿀 수 있답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면요. 등록되어 있는 백데이터 다운받았던 회사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회사 574산업 0157이라는 요 회사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딱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식간에 그냥 회사가 딱 바뀌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요 회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신속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 설명드리려고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했는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또 우리 사이트에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버리면 기존에 내가 작업했던 백데이터들은 전부 다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더라도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은 그대로 잘 남아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계속 계속 업데이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막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 아,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건 말짱 헛것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세법이 계속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세무신고 서식이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고 그 업데이트 되냐 안 되냐는 우리 합격 여부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는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꼭 업데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리고요, 하나만 더. 자, 우리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이 이러한 위치에 이렇게 저장된다고 했는데요.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가지고,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요것 한번, 저것 한번 그렇게 입력해보고 싶다. 기존에 있던 걸좀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기존에 작업했던 데이터들은요, 일단 다른 위치에 바탕화면 같은 곳에 옮겨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사이트에서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입력 연습할 수 있다. 그런데 저 모든 회사 중에서 A라는 회사만은 내가 기존에 임장했던 거를 그대로 남겨두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A라는 새롭게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일단 없애버리고요. 따로 옮겨놨던 내가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백데이터를 새로 다운로드 받은 상태니까 다시 프로그램 열때딱 한번 최초에는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유자재로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요, 프로그램과 백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